왔습니다. 가은이 있는 대로 가는 중. 예쁘다. 유니클로우도 있어.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야, 아틀란타랑 너무 비교된다. 아틀란타 완전 꼬랐어. 나 타기 싫었잖아.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내가 생각하던 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뭐야 여기? 뮤지엄이야? 오 마이. 블루보틀이 이 안에 있다고? 미쳤다. 미쳤네. 대박. 너무 이쁘다. 와, 여기 블루보틀이 이렇게 아무데나 있다니. 대박. 대박, 대박. 아, 뭐야. 벌써 픽업했어? 아이스 맞아? 응, 아이스. 여기는 좀 이코프렌리라서. 가자, 가자. 어디로 가? 너 혹시 여기 되게 잘 아는 사람 같지? 너 여기 사는 사람 같아? 10분 기다리는 동안 투어했어. 야,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여기. 와, 너무 고맙다. 좌회전. 에치! 와, 진짜 맛있다. 정현이 이런 데 살고 있었어? 오는데 진짜 다 구경했어, 우리. 버지니아에서부터 워싱턴까지 다 구경했어. 여기 하늘이 미쳤다. 구름이 너무 예쁘게 나와, 지금. 자,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저기 뒤에 나가는 할머니가 한 시간 남았다고 우리 공짜로 이거 파킹 티켓 주고 갔어요. 개이득, 개이득. 파킹은 타이밍이다. 아, 저거 그거네. 스파이더맨에 나온 거. 어. 타워. 한 명이 와. 한 명이 해, 그러면. 어, 빨리 따라가, 따라가. 라이드를 하고 반납할 때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링컨 마뉴멘트 갈 거예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네. 알았어. 링컨 마뉴멘트 갈 거예요. 가자. 저기 따라가야 돼. 저 커플 놓치면 우리 큰일 나. 아이고. 링컨이다, 링컨. 어디 있어? 아, 저 안에 있구나. 대박이다. Let's get it.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기 쓰시면 사진 찍어드릴게요. 와, 와, 보기보다 엄청 크네. 뭐 해도 돼? 왜냐면 이제 경찰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 한다고. 자기 다 자기도 해. 아, 정말 치열해요. 여기 사진 찍겠다는 그 일념이 장난 아님. 우버 탔어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지금. 높은 건물들 보이지? 어, 어, 어. 저긴 버지니아. 아, 저긴 버지니아야? 왜냐면 DC는 좀 캐피탈 이상으로 빌딩을 높이 지을 수가 없어. 아. 그래서 건물들이 보면 다 낮잖아. 아, 저네. 어디 가는 거야, 이제? 자연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오케이. DC까지만 있을 거야. 그리고 어디 갈 거야? 이것들이 다 불이 꺼지면 사람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선량, 선량, 선량.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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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나도 알아. 이렇게 사냥을 하고 저기 딱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 올라왔대? 저건 doesn't make sense인 것 같아. 아니야, make sense야. 왜? 어떻게 저기로 갖고 올라가? 저거 잘 타고 올라가는 거지. 이것들 우리 가고 나면은 살아서 움직이려고. 아주 눈 안 깜빡이려고 아주 용을 써, 아주. 기린이 물 마시는 방법. 쩍벌. 와, 밸런스 잘 잡아야 되겠다. 실내로 다니니까 좀 살 것 같다. 너무 진짜 같아요, 이거. 이런 것만 봐선 진짜 진화론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모형들. 뭐야, 여기는? 코가 없어. 아, 얘는 코가 없어? 바람을 싹 불어봐.
용룡이 오고 싶어 했던 공룡, 공룡홀이에요, 공룡홀. 짠. 와, 진짜 가짜 같다. 가짜 같은 진짜. 여기는 시티 센터입니다. 인싸들이 오는 곳, 인싸들이 오는 곳. 진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막 갔다 왔어요. 이 커플만 쫄쫄 따라다니는 중입니다. 지금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기차 타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후딱후딱 먹을 거 먹고 가야 합니다. 가자. 맛있는 냄새나. 뭐 먹지? 나 배고파서 빵 하나 시키고 싶어. 나는 커피 마시고 다은이는 소르베 마시고 올 거야. 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 젤라또랑 소르베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젤라또. 짠. 되게 에코 프렌들리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맛있어? 블랙베리 크림. 이게 맛있나? 엣! 가자. 이쁘다. 하, 귀여워. 이곳은 차이나타운입니다. 여기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 바닥. 그래? 여기는 그냥 안 치워져. 잘 안 치워? 자, 이제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시 반 기차라서 지금 몇 시지? 5시 반. 50분 남았어. 유니언 마켓으로 고고고! Okay, we're here, we're here. 맛있는 거 chop chops.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yeah. 귀여워. 와. 나 그 페이스트리 같은 거 먹고 싶다. 와, 여기 막 뭐 튀겨. 닭 같은 거 튀겨. 뭐 한대 여기는? 먹을까? 덤보 같은 거? Hi. Can we get that donut, round donut covered sugar? Yes. So does that have like a tiramisu feel in it? Yes, that's one of the options. Okay, so can we get 4 donuts and then one of each flavors, but one more tiramisu? Anything else? That's all. Alright. 아, 저거를 끓여주는 거구나. 좋아, 좋아. 저희가 시킨 팟타이. 와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에투페, 에투페. 에투페, 에투페. 그래? 달달하지 이거? 응. 오, 이것도 맛있다. 샌드위치 다시 먹어? 갑자기 해가 드네. 해 없어서 왔는데. 우리 때문에 너네까지 엄청 빡세게 돌아다녔네. 이런 여행도 한번 해봐야지. 나 팟타이를 진짜 좋아하거든. 정혜가 고생이다. 근데 이런 걸 좋아해? 그래? 뿌듯함을 느끼는 스타일. 이런 거 했을 때 뭘 어떤 식으로 얘기해줘야지 더 좋아해. 칭찬한데 그냥? 당연히 없었으면 이렇게 여러 군데 못 갔겠다. 자, 정확히 저렇게 어때? 얘기하면 돼. 응. 아유, 너무 고생이야. 뭐야? 대박. 너무 많이 샀다. 아, 이걸 찍어 먹는 거야? 10분? 응. 10분 걸려? 이건 필린가? 이거 뭐? 와. 찍어 먹으니까 촉촉하네. 다 맛있는데, 와. 감튀 이거 미쳤다. 너무 두툼하고 맛있어. 우리 저녁 갖다 달라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자. 지금 가서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이게. 나 너희 점심 안 먹은 줄 알았으면 점심에 이거 먹으러 왔어. 진짜 냄새가 안 되고 왔었어, 근데. 너무 맛있을 텐데.
그때 그리고 좀 시원했을 때야 그때가. 일단 더울 때였거든. 아까 그 우리가 갔던 호수가 뭔가 먹고 싶어. 진짜 이쁘겠다. 아틀란타에서 여기 오는 기차가 뷰가 막 좋진 않아. 산 보여줘. 산이야. 침대에 누우면 풍경이 보여?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누우면은 계속 배경이 바뀌고. 근데 비싸. 너무 비싸. 정말 맘 먹고 풍경 좋은 데 골라야 할 것 같아. 맞아. 이거 10분 되면 얄짤 없이 내가 끊을 거거든? 뭐? 어, 좋아, 좋아. 있어? 좋아. 2분 남았어, 자기야. 오묘하게 맛있다. 그니까. 촉촉할 지금 다 됐어? 혼자 일어날 준비하는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1분만 줘. 새우까지 먹어. 그냥 들고 가면 돼. 프라이스 가져갈 거야? 먹어. 살짝, 살짝. 와, 시간도 다 지켜주고, 여기 가이드 짱이네. 별점 많이 줘야 되겠다. 이거는 먹을 사람. 우리가 가져갈게. 우리 들어오자마자 어나운스맨 하는 거 봐. 개빡시게 뛰었어요, 진짜. 먹고 일어나서 진짜 빡! 뛰어가지고 지금 30분까지 와야 되는데 26분이에요. 4분 전에 탑승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어. 디씨는 좋았지. 정현이가 다 사줬잖아. 다은이 남친 플렉스. 내 남친 썬데이 플렉스. 오, 내 좋아하는 바다. 레이크인가? 아, 너무 이쁘다. 사자마자 저녁 식사 물어봐가지고 일단 주문을 했어요. 저녁이 나와도 아마 좀 킵해뒀다가 나중에 배고플 때 먹을 것 같아요. 웨딩 라이프를 잘 살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스트럭처가 돼 있는 느낌. 뉴욕 같은데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시카고 다음으로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았어요. 또 오고 싶어요, 진짜. 오빠는 어땠어? 나 너무 좋았어. 자고 싶지 그냥. 한 45분 도착? 거의 9시 도착. 지금 디너가 왔어요. 일단 샤워를 하고 와서 먹고 자려고요. 오늘 너무 고생했다. 오늘 너무 땡볕에서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얼굴이 막 익었어요. 봐봐. 실시간으로 내 얼굴이 바뀌는 게 보여? 아까 그 감튀 생각나. 안 돼. 그거 먹으면 살쪄. 다은이가 살찐다고 뺏어갔잖아. 그래. 밥 먹지 말고 자고. 우리 야식으로 먹을까? 아니야. 밥 먹어야 돼. 밥 먹을 시간이라고 지금. 됐다. 와, 어우, 깔끔해. 씻고 올게요. 문 잘 잠그고, 알았지? 알았어. 샤워 용품을 챙겨서 샤워실에 왔어요. 여기 이렇게 일단 수건이 있고 물도 있네요. 오씨. 아, 여기 거울이 있네요. 안녕. 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목이 늘어난 걸 입어가지고 이거 자라에서 산 건데 잘 늘어나더라고요. 방에 있을 땐 못 느꼈는데 엄청 흔들리네. 진짜 좁아요. 엄마요. 이렇게 소음은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이곳에서 한번 샤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근데 진짜 죽을 뻔했다. 아, 난 자기가 과장하는 줄 알았어. 아, 뭐 이 정도 괜찮은데 뭘 이렇게 호들갑이지? 막 이랬다? 하다가 중간에 진짜 세게 완전 흔들린 거야. 그때 진짜 내가 이러고 샤워용품을 다 거기 위에다 올려놨었어. 다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질 공간이 없잖아. 무조건 내 발 위잖아. 우당탕탕 세 개가 다 내 발등 위로 떨어지네. 진짜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씻을 때 이거 기대서 씻어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기대서 씻어야 돼, 진짜. 근데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또 생각했지. 정말 하중이 대단하다 싶었어. 저기 어떻게 샤워했어? 웬만한 건장한 남자 한 명 들어가는 것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특히 발이 이렇게 씻을 때 못 굽히잖아, 몸을. 일직선으로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했어. 어떻게 했어? 다리를 들었어? 이렇게? 그리고 그 빨간 색깔 가방은 다 쓴 거 그거 넣어놓고 오는 거지? 보니까 나는 처음에 트래쉬라고 돼 있어서 쓰레기통인 줄 알고 쓰레기를 넣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원래 바구니 같은 거야. 아무것도 없이 빈 거였어, 나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스타트를 쓰레기로 끊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넣을 것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다 줄 거야, 이거? 와,
얼굴이 빛난다 자기야. 레이저 빔. 어깨 수분 찹찹. 수분 찹찹찹. 수찹 수찹. 수찹 수찹. 난 이 디저트 진짜 이게 너무 기대돼. 버터 케이크스 비프립. 오 와 쌀몬이었지 자기. 그리고 아이스 컵을 줬어요. 언스위티를 했고 일단은 다이어트 컵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배불러서 맛만 몰라도 맛있겠네. 샐러드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짭조름이 많이 먹었다. 지금 8시 됐나? 응 넘었어. 쫄쫄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많다. 응 많다. 고마워. 당근 별로 안 좋아해. 당근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좋아. I'm sweetie. 진짜 내가 스위티만 먹던 사람인데 너무 맛있다. 삶은 먹어볼까? 좋아? 삶은 왜 이렇게 맛있어? 그치? 응. 뭐라고 싶다 50원 먹어? 스위트 스위트.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되게 심심해. 그래? 립은 어때 자기야? 한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먹어 액츄얼리. 뭐? 나 배불러. 나 지금 배 안 고픈데 먹고 있는 거야. 아스파라거스도 먹어봐. 근데 퀄리티가 브렉퍼스트보다 디너가 더 낫네. 그지? 근데 나 유튜브로 봤을 때는 아마 라운드마다 다르겠지만 아틀란타에서 가는 트레인이라 좀 허접할 수도 있는데 막 그 횡단하는 있잖아. 서부까지 이렇게 막 횡단하는 셰프가 해준대. 거기 안에 있는 열차에서 바로바로 해서 주나 봐. 나도 약간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일단 이 통에 들었다는 건 냉동이란 뜻이거든. 꽝꽝 언 거를 빼서. 근데 그래도 해동시키니까 이렇게 맛있네. 뉴진스 노래 너무 좋아. 안 꽂힌 사람이 없을걸 요새? 요즘 자기를 제일 즐겁게 하는 건 뭐야? 데이지. 데이지 아니잖아. 데이지가 내 낙인데? 아니 요즘 핸드폰 볼 때. 솔직히 재미없어 핸드폰. 근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 할 게 없어서.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돼.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보는 거지. 재미없는데 재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보는 거야. 그러다 오다 걸리면 재밌는 게 있고. 되지? 아니 여행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는 나와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나도 오빠가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모습 보면 좋아. 이게 너무 맛있어서 계속 마시게 된다. 모든 게 다 적당했다. 아저씨가 2층 침대 해줬어요. 이게 물이 불량이었던 거예요. 여긴 되게 얌전하게 잘 나오거든요. 기차 가다가 뿌뿌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뿌 소리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맞은편 기차한테 우리가 온다는 걸 알리려고 얘기하는 건가? 일단 찾아봐야 되겠다. 빵빵거리잖아. 기차가 빵빵거리는 이유는요, 사람들과 동물에게 알리기 위해서래요. 인터섹션 지날 때마다 울려야 하는 게 법이래요. 법. 이제 곧 내립니다. 지금 시간이 7시인데 1시간 45분 남았어요. 내 프렌치 토스트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자기 뭐 시켰는데?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우와 이거 봐 자기야. 뭐야? 그거 맥머핀 같은 그런 느낌이네.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커피 한 잔이 너무 먹고 싶었어. 따뜻하게 후루룩. 와. 프렌치 토스트 퀄리티 나쁘지 않아. 뭐 무염인가? 버터랑 먹으니까 맛있네. 염버터야, 염버터. 쌀티듯. 에치! 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거의 다 왔어요. 아침엔 맛있었어요. 지금 이게 막 14시간 정도 되는 그런 트레인 트립이었는데 밥 먹으랴, 짐 챙기랴, 뭐 이것저것 하랴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대신 조금 추워서 잠을 조금 설치는 거 빼고는 나쁘지 않아요. 여행이니까 not bad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맛 괜찮지? 왜 저래?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 짧아서 왜 웃어? 짧아서 더욱더 아쉬운 여행이었어요. 뭐가 제일 아쉬웠나요? 물어봐. 뭐가 제일 아쉬웠나요? 여유롭게 돌아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유롭게 둘러보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여행이 된걸요?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어떤 게 가치 있었나요? 말풀이 잡고 늘어지기 시전이야? 무엇보다 다은이와 정연이 커플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게 제일 가치가 있었고요. 스파르타식이었지만 할 거는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용주 차례야. 만만. 요.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짧지만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뭐가 제일 알찼나요? 여기요. 먹었던 것 중에 그럼 제일 맛있었던 거? 미니언 마트? 거기서 마트?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는 그 똠양꿍이다. 뭐지? 똠양꿍? 혼자 먹었어? 아, 팟타이. 팟타이 맛있었어. 팟타이 맛있었어? 컷. 짐 싸야 돼. 알았어. 가는 거야. 짐 싸자. 이번 여행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